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결국 고객은 당신의 한마디에 지갑을 연다라는 책을 쓰신 남윤용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하기 화려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아, 저는 28년 전에 신세계 백화점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 공채 2기로 입사를 해서 28년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마케팅, 그리고 이제 관리, 그러니까 경영 관리 이제 부분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자문역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좋게 말하면 선한 네, 맞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도 조그맣게 하나, 그냥 남상무 이야기, 마케팅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통 쪽에서는 진짜 공룡이죠.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28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잘 가늠이 안 돼요.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2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아, 저도 1993년도 11월 공채로 딱 들어갈 때는 우리 대표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매일 일상의 어떤 루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라는 저희 회사가, 제가 들어갈 때는 백화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론에 이마트,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래서 한 20개 정도 상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도 그 정도가 되어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28년이 된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이제. 이제 가족의 어떤 보람, 아빠로서의 어떤 책임감,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걸좀 완성한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죠. 진짜 그 백화점 그 한계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진짜 백화점 수도 많고, 뭐, 스타필드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런 일도 많이 그렇죠. 해오셨잖아요. 뭐,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좀 기억에 남는 매장이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매장이라 그러면 이제 점포, 우리 신세계로 얘기하면은 강남점. 지금 이제 고속터미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지인 땅인데, 지금도 계속 변신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장사한다는 의미에서 남는다라기보다는, 해외 유수한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의 CEO들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신세계 저희 강남점을 와서 벤치마킹 하는, 그러면서 좀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러시군요. 정말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제 백화점 안에 수많은 그 브랜드들 매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뭐 영업률도 올리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이제 매장들도 관리하고 거기에 딸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관리하셨잖아요. 결국 성공하는 매장, 성공하는 사람은 임원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그게 한 가지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자세.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자세? 아니면 이런, 영어로 얘기하면 애터튜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 뽑을 때도 그렇고, 요즘도 많이 그런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은데, 한마디로 좀 긍정적인 자세? 나뭐할수 있다라는 자세? 아, 내가 지금 부족해도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네.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생각을, 머리로 계속 생각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더라도 네. 실천,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 네.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 쟤는 좀 잘해.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감히 네. 말씀드리면 네.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고 네. 계획보다는 실행력이 있다. 네. 이런 것으로 좀 느낌이 많이 있어요. 네. 작가님도 정말 그 신세계라는 대기업에 정말 네. 그 별을 단다는 거는 0.1%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0.01%인가?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진짜 말씀하신 긍정적인 마인드와 실천력이 중요한 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개인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직급이 자꾸 이제 책임감 있게 올라갈수록 네.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을 네. 잘 되게 해야 하는 또 책임감이 많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그냥 뭐 잘해라 잘해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뭐 실천할 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네. 만들어 준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 액션이 네. 되게 중요한 거. 정말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임원하신 분의 네. 인터뷰를 네. 담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그 MS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시는 성공 요인이 뭐냐면은 평가 기준에 이 문화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넣었냐면은 너가 남을 도와줘서 성공시킨 게 무엇이 있느냐. 예, 예, 예. 그거를 넣었더니 그렇게 조직 문화 바뀌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남을 성공시키고, 예. 남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추상적일 수, 그냥 들으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일상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배려한다든지, 네. 뭐 그런 자기를 조금 내려놓으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거 실제는 좀 많이 차이가 그렇죠. 있어서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이 있고, 네. 저도 뭐 쉬운 건 아니었고요. 이제 백화점 보면은 이제 사람이 항상 부쩍부쩍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점포가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유, 그렇죠. 네. 몇 배 정도가 되나요? 이거 저희가 쓰는 용어로 잘 나가는 브랜드는 네. 뭐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안 되는 브랜드는 이유 없이 안 되고, 왜 안 되지? 네. 막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이거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네. 하여튼 천차만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네. 많이 고민들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포들을 보시면은 잘 되는 점포하고 좀 안 되는 점포하고 어떤 뭐 느끼신 차이점 같은 게 있으셨어요? 개인이나, 네. 이렇게 뭐, 점포, 네.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되는 점포, 네. 잘 되는 매장, 네. 잘 되는 브랜드, 네. 뭔가 계속 움직여요. 뭔가 계속 네. 쟤는 뭔가 살아 있어, 뭐 이런 느낌, 네. 에너지가 있어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업, 리테일이다 네. 보니까. 네.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공간 관리를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 네. 뭐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스타벅스다 만약에 네네. 그러면 그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네. 쓸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이니까 항상 깨끗하니까 좀 오늘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거가 매뉴얼로 들어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신선하게 네.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한다는 거죠, 조직이. 그것이 또 매뉴얼화되어 있고, 뭐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안 되는 점포는, 네. 무슨 무기력해.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 하진 않았는데 네. 뭔가 무기력해 보여요. 벌써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네. 되게 그 디테일한 거에서 매장을 보면
가서 이렇게 쇼윈도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네. 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하면 먼지가 묻어나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책에 보니까 전국 1등 브랜드를 한 번당에 여러 번이나 만드셨다고 네.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뭘, 어떤 변화를 주신 거예요? 변화라기보다는 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자. 네.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뭐 그것이 나중에 안 되더라도 네. 지금 한번 해봅시다 네. 라는 에너지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팀워크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워크만 있다고 해서 뭐 열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네.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네.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뭔가 아이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등이라 그러면 네, 네. 이제 우리나라 1등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분명히 1등하는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쵸, 예. 그 만약에 내가 이제 10등이다. 네. 뭐 이렇게 서열로 나누면 좀, 네.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네. 매출이니까 네. 매출이 내가 10위 정도 하는 매출이라면 네. 1등하는 점포의 매출에 무슨 비결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 좀 보고 네. 저희 길은 왜 1등이지? 네. 이라는 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물론 상권마다 다르니까 네. 나는 서울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노래들은 뭐 부산에서 뭐 네. 10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서울에서 1등하는 고객들의 유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이 브랜드의 고객이 어떻게 오고 계신지 네. 왜 안 오는지 네. A라는 지역에서 잘 팔리는 게 왜 네. 지금 우리는 안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팔릴만한 상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매장을 가든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1등하는 네. 브랜드는 네. 잘 팔리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찾았을 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유통업에서는 물량 확보라고 그러는데 네. 물량을 적시에 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피 뭐 그다음에 뭐 뭐라 그러죠 그죠. 그 스포츠 스타 네. 그 패딩 네.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유명한 건 아는데 고객이 이제 손님이 이제 사러 왔는데 그게 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팔죠. 물량 확보. 적시에 물량 확보가 되게 중요하죠. 1등하는 브랜드는 물량 확보를 잘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백화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백화점 입점해 온 브랜드와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백화점에서는 어쨌거나 이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그렇죠. 긴밀하게 네. 협조를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네. 요즘은 이제 SNS 네. 메신저도 네. 하고 네. 라방이라 그러죠. 라이브 방송. 네, 그렇죠. 라방도 많이 하고 네. 세월이 변하면서 그 수단들은 많이 광고 수단이라든지 알리는 수단은 많이 바뀌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네. 작가님이 네. 봐주는 브랜드하고 네. 못 봐주는 브랜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전체 에너지를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 봐주는 브랜드들도 네. 같이 네. 이렇게 보면서 같이 뭐라 그러죠 그 네. 효과 서로 효과를 갖다 서로 공유를 하죠. 약간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 네.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네. 제가 1등 브랜드들을 이렇게 하는 거 과정에서 네. 과정에서 네. 성공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보면 네. 그 옆에 있는 브랜드들도 네. 같이 따라해요. 그럼 같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네. 그 화장품이다. 네. 그러면 화장품의 A라는 브랜드가 네. 잘 나가면 네. 옆에 있는 B 브랜드, C 브랜드도 네. 벤치마킹을 해요. 그러면은 그 존이 화장품 장르, 어떤 패션 장르 전체가 좋아지죠. 그렇구나. 시너지가 난다라고 네. 봐야 되죠.
그 매출이 막 부진한 매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에 가셨을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보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뭐 말씀을 좀 드렸긴 한데, 네. 자세를 본다고. 네, 애틋튜드. 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네.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고객이, 네. 어떤 고객들이 네. 오고 있고, 어떤 고객들이, 아, 와야 되는 고객인데 안 온다. 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객의 상태를 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과의 어떤 주파수? 주파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라디오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막 삐비비비 거리잖아요. 네. 근데 막 듣고 싶어도 못 맞춰. 네. 그런 건 꽝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브랜드에 있는 판매사원들이 아니면 매니저들이 정확하게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좀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할 욕심에 그냥 뭐 이거 오늘 팔아야지 막 이렇게 판매할 욕심에 안 팔고 고객에게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상품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현장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감이라는 것이 고객이 왔을 때 적재적시에 기다리지 않고 상품이 있다. 그러면 뭐 고객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은 또 고객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무엇을 뭐 주변에 입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 SNS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인스타를 보고 온 건지 어떤 경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오셨는지 그 유익 경로를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광고비라든지 그 비용하고도 또 관련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브랜드는 그 어느 포인트에 어느 광고 이렇게 뭐 전단 광고가 됐든 SNS 광고가 됐든 디지털라이징된 광고가 됐든 어느 상품이 광고가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그 반응이 좋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고객에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브랜드들이 단기적으로도 매출이 바로 올라옵니다. 정말 근데 요즘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와야 될 고객이 오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갈 곳도 많이 생겼고 뭐 정말 SNS 발달로 인해서 뭐 교통이 불편한 곳도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백화점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뭐 다 쇼핑하러 백화점 갔다면은 뭐 요즘에는 뭐 다른 뭐 편집숍도 많이 생기고 뭐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생기면서 고객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주춤해지죠.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죠.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의 리테일 매장들은 전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온라인 상으로 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코비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배달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쪽에 경로가 뭐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거니까 오프라인 상의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대단한 뭐라 그래야 되나 비상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상태. 유통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객을 찾아오게 만드는 매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말씀하셨죠. 저도, 뭔가 필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 가는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한 집은
뭐죠? 그 갈비탕. 네. 갈비탕을 이렇게 네. 한정해서 팔아요. 하루에 50그릇씩. 네. 그리고 또 한 집은 네. 그 해장한다고 하잖아요. 육개장. 네. 하육개장이 엄청 네. 또 좋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돈 버는 것은 네. 갈비탕 한정 50개를 50그릇. 네. 그 다음에 파육개장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아이템은 한우야 한우. 아, 네. 아 그런데 고객들은 야 저 집 가면 갈비탕 점심 때 갈비탕 거의 뭐 50그릇씩 하니까 네, 네. 거의 못 먹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많겠죠. 네. 그다음에 파육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 고객의 이미지를 이렇게 딱 각인시키는 네. 그러한 상품으로 네. 있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네. 아, 저희 가니까 뭐 주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네. 다 친절해요, 요즘.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아, 거기는 주차장이 좋아. 네. 다 좋아요. 잘 되는 집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매장이 느끼는 네.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아이템, 네. 필수기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네. 백화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 백화점으로 고객들을 네. 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약간 뭐, 파육개장 같은 그런 것들을 해보신 뭐, 시도나, 혹시 이런 뭐, 기획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백화점이 뭐, 차별화가 있나요? 아, 그렇죠. 맛집 많이 주세요. 맛집 많이 주세요. 예.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외국,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네. 데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인데, 일본하고도 네. 매우 달라요. 네. 그래서, 백화점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은 없다. 그래서 이제, 네.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네. 해서, 뭐 상품을 자체 기획하기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고객한테 어필하는 것은 네. 마케팅적 수단으로 해서 네. 뭔가 사은품을 좀 특별한 걸 드린다든지 네. 이런 것을 기획을 하죠. 아, 예를 들면 네. 뭐 장바구니 같은 거. 아. 그 저의 경험 속에서는 장바구니 기획이 네. 되게 좀 주요했던 것 네. 같아요. 뭐 그 한 10여 년 벌써 뭐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네. 플라스틱 안 쓰고 네. 장바구니로 하는데 그게 되게 고객들 사이에서 장바구니 모으는 아, 게 그 당시에 예, 예, 네. 이슈가 됐었어요. 오. 지금 아마 스타벅스에서 네. 뭐 그 모으는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모으는 예.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그쵸. 신뢰를 주고 네. 아 내가 저 집에 가면 저 백화점에 가거나 이러면 네. 뭔가 신뢰가 될 수 있는 네. 고객과의 어떤 소통 구조. 네. 뭐 커뮤니케이션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네.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럼 그 백화점에 수없이 많은 매장들이 있고 그 매장 안에는 또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직원들도 어차피 다 세일즈 매니저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지표들도 혹시 백화점에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럼 개별 브랜드에 몫인가요? 거시적으로는 지표 관리를 하죠. 그 사람마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 예를 들면 네. 협력회사들은 다 그 협력회사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 경영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외견으로 드러나는 네. 매출이라든지 네. 뭐 고객 성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포팅을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제공도 해주죠. 네. 그럼 이제 보셨을 때 판매를 잘하는 매니저, 판매 매니저하고 판매를 네. 못하는 매니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판매를 잘하는 매니저, 네. 못하는 매니저. 네. 일단 뭐 매출이 네. 유통 세계에서는 네. 매출이 인격이니까 잘 팔아요. 잘 파는데 네. 그 유능한 매니저들은 찬스에 강합니다. 찬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이 이렇게 매장에 자기 매장에 들어오면 네.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 놓치지 않는 게 그 네. 강매를 한다든지 그런 네. 게 아니라 네. 잘 해서 고객이 그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일단은 표정이 좋고 네. 그 이 상품에 대한 네.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납니다. 아, 그래, 네, 그래겠죠. 네. 네. 그리고 자부심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네. 그 상품을 잘 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강요하지 네. 않고 네. 그 고객에 맞게끔 네. 정확하게 네. 도와주면서 도움의 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네. 특히 백화점은 네. 그 상품들을 네. 필요로 해서 오긴 하는데 네. 그 같이 뭐랄까 뭐 선물해주기 위해서라든지 그렇죠 와이프 네. 그러니까 뭐 아유 그 아내의 생일에 네. 남편 생일날 뭐 선물을 해준다든지 우리 네. 아이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네. 그 가족 단위가 됐든 뭐가 됐든 저 의미 있는 날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네. 정확히 캐치를 해서 네. 도와드리면 거의 뭐 100% 다 구매를 하시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네. 유능한 매니저. 그러면은 네. 백화점 차원에서 이제 그런 브랜드 상관없이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나요? 예, 예, 하죠. 그럼 이제 유능한 매니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주로 시키시나요? 그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뭐 비대면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네. 백화점마다 서비스 아카데미라는 네. 부서가 있어요. 아카데미처럼 그래서 네. 그 판매 사원들 네. 뭐 새로 들어온다든지 네. 그런 분들 아니면 그 원하는 분들한테 네. 그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강좌를 네.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네.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네. 어떻게 해야 네. 상품이 잘 팔리고 네. 어떻게 해야 고객이 불만을 안 갖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교육. 그럼 화법도 가져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이런 말을 물어볼 때 이런 의도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인구 해제가 많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유명한 강사님들 네.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백화점에서 그 서비스 강사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지금. 네. 실제로. 뭐 이름만 말씀드리면, 아, 그분이 그랬어요? 뭐 이러는데, 네. 네. 그,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네. 현장에 있는 네. 매니저들이나 판매사원들에게 네. 고객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강좌를 많이 하죠. 그럼 매출 대박의 키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별거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매출을 네. 막 크게 하고 싶다, 네. 많이 일으키고 싶다. 네. 뭐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첫 걸음이라 네. 그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매출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자체는 네. 나의 욕심으로 내가 매출을 많이 해서 내가 소득을 올려서 네. 내가 뭐 잘 살아야지 네. 이렇게 되면 네. 결국은 고객이 알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이 나의 매장에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네. 맞추어서 네. 그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네. 뭐라 그러죠? 뭐 컨설팅 한다 그래야 되나? 네. 라이프 컨설팅이죠? 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쫙 하면서 본능적으로 하기 위한 첫걸음이 진심이죠. 진심. 진실한 마음. 네.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이 안 되면, 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아니, 실제로 뭐, 사실, 물건을 많이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게 하는 거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그냥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비싸다 싸다의 구분 자체가 네. 뭐 상당히 다른데 네. 뭐 어떻게 다른가요? 비싸다 싸다의 기준이. 아 자기가 네. 이런 거죠. 네.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네. 사람에게 네. 내가 첫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상품을 좀 사고 싶어. 네. 그러면은 그것이 만 원이 됐든, 십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네. 자기가 가치에선 최고 높은 가격에 마음을 담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게 진심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어떤 사람에게는, 네. 그, 나타나는 그 가격 자체가, 네. 뭐, 비싸게 보이더라도, 네. 비싸게 보이지 않고 싸게 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을 잘 캐치하는 게, 네.
매출이 잘 나가는 매장, 그 다음에 유능한 네. 매니저 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뭐 저도 뭐 몇 번 많이 그렇게 했는데 네. 나는 저는 사실은 매장에 이제 들어가서 살 생각이 아닌데 네. 하다 보면 네. 사게 돼요. 네. 근데 사고 나서 네. 그 다음이 더 문제인데 네. 아 이거 괜히 샀네. 아 이거 속았네. 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아 정말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매니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진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백화점 어떻게 보면 진심을 파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판매하는 게 다른 데서도 판매가 되고. 그렇죠. 예. 온라인상에서도 다 그쵸, 판매가 예, 되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네. 그렇죠. 하루 세끼 밥 먹는 건 다 똑같은데. 또 그 진심을 이제 한번 느낀 사람은 계속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경험 네. 뭐 이런 거를 좀 판매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객하고 네. 상품하고 네. 그다음에 사원하고 이렇게 선박자가 이렇게 쭉 맞아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같이. 네. 네.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네. 이제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은 브랜드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인상 깊은 브랜드들은 좀 많이 있긴 네. 한데 네. 깜짝 놀란 거가 네.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네. 마케팅을 네.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 전문가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전문가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네. 제가 신세계 강남점 마케팅 팀장 할 때 네. 샤넬 알죠? 샤넬. 네, 샤넬 알죠. 화장품. 네. 네. 샹스 알아요? 샹스? 샹스가 네. 불어로 보면은 찬스라는 건데 예. 브랜드가 샹스라는 향수가 있어요. 예. 요즘도 많이 팔려요. 근데 그걸 이제 예. 처음 런칭을 하는데 예. 이제 강남점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1위 백화점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광고를 예. 해야 되어서 예. 그분들이 전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저 마케팅 팀장한테 브리핑을 좀 하러 온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아, 그러셔라. 네.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외국 네, 브랜드니까. 네. 그래서, 날짜를 잡고, 그래서 이제 브리핑 날을 잡고. 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다섯 명 정도가 오셨나, 그런데. 네. 거의 외국인들도 이제, 그, 샤넬 네. 브랜드. 다, 뭐라 그럴까. 여자분들은, 그, 샹스 브랜드의 색깔. 그 분홍색 블라우스를 다 입고 오고. 오. 남자들은, 그 뭐죠 이거 넥타이 넥타이 네. 그 분홍색 타이를 다 한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란 거죠. 다르네요. 네, 그래서 와우.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다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화장 그 향수 네. 향수 브랜드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네.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근데 그거는 저는 그때가 그래도 뭐 꽤 됐는데 네. 그. 마케팅을 한 지도 꽤 됐고 네. 이론적으로만 아는 IMC라 그래야 되나? 네. 통합 마케팅 네. 이런 거를 말로만 하고 이론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황당했어요. 그때 그 느낌은 네. 아 이거 진짜 한수 배웠다. 그래서 네. 야 이거 외국 뭐 그런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마케팅이라는 고객을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고객이니까 그쵸, 네. 고객에 집중하는 고객 오리엔티드 하는 네. 그런 마인드를 네. 되게 많이 배웠죠. 그때.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 본 적 없었어요? 없어요. 와,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많이 이렇게 좀 적용도 하고 응용도 했죠. 와. 다르긴 다르네요. 네. 오, 그래 지금도 아마 그게 장수하는 브랜드로 아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브랜드 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잘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통을 이제 전문을 네. 하셨으니까 네. 사실 뭐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나 인간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인 게 그럼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팔 것이냐.
뭐, 저 말고 대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차별화해야 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 뭐, 점포도 많이 하셨고, 뭐, 지금 작가로서 이제 딱 네, 다른 네, 개인의 네. 콘텐츠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차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차별화. 네. 우리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다 다르죠. 내가 생활하는 게 그냥 차별화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선문답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얼굴들이 다르듯이 네. 내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네. 그냥 뭐 인생 뭐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네. 자기 방식대로 네. 살아가는 게 네. 차별화다. 네.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네. 오늘은 A, 네. 내일은 B, 네. 그 다음 날은 C. 네. 이거 중구난방으로 살면 자기 생활도 네. 이게 뭐라 그래요? 컨트롤이라 해야 되나? 네. 이게 관리가 안 돼요. 네. 오늘은 고시공부, 네. 내일은 무슨 뭐 의사공부, 네. 그 다음 날은 어디 무슨 뭐 체육 네. 이래버리면 네. 그 사람 자체도 그쵸? 막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네. 내용을 네. 가지고 네. 매일매일 요즘 뭐 루틴 네. 뭐 이런 거가 네. 많이 유행인데 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네. 한 가지 방향으로 네. 가져나간다? 네. 이런 게 뭐 차별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제 컨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컨셉. 나의 컨셉을 뭐. 네. 근데 컨셉이라는 단어는 요즘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죠. 좀 식상해졌죠. 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게 일반적이지 않, 너무 일반적이어서 네.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컨셉을 잡되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네. 조금이라도 다른 어제보다 다른 오늘, 네, 네. 뭐 오늘보다 다른 네. 뭐 내일 네. 이게 뭐 마찬가지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걸 실제로 실천하는 게 차별화 네.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차별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이 차별화가 나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그쵸.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잘 팔린다. 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물건일 수도 있고, 네. 잘 팔린다. 네. 잘 팔린다는 얘기는 네.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네. 공감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상품을 내가 만들었는데 잘 네. 팔려, 이 상품이. 네. 이 상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네. 이 상품을 너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품이 아니고 네. 나의 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좋아해 네. 그것도 공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네.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 네. 그 서비스가 됐든 네. 상품이 됐든 그게 쌓이면 또 많이 알려지잖아요. 네. 알려지게 되면 네.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눈덩이처럼 구르는 눈덩이처럼 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네. 그게 뭐 요즘은 또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네. 금방 알려지죠. 아, 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약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진심하고도 좀 통하는 그렇죠.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네. 제가 그 취업 준비생 대학교 4학년 때 네네. 신세계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 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네. 이제 현직자 얘기 들었을 때 네.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은 네. 이제 어쨌거나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에서는 이제 갑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 업체 분들이 뭐 자신의 물건을 더 좋은 곳에 놓으려고 막 진열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실제 뭐 백화점이나 그 마트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수없이 많은 이제 물건과 기업 중에서 어떤 물건과 어떤 기업을 내 진열대에 올려놓을 것인지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아, 그게 이제 네. 치열합니다. 치열해. 네. 그게 그 자기 상품이 제일 고객 눈에 잘 띄는 곳에 네. 놓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네.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네. 그거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 그리고 고민하는 얘기고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네. 그걸 이제 존잉이라고 하는데 존잉이라고 하는데 특히 네. 이제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뭐 쭉 하고 올라가면은 에스컬레이터 보이는 네. 그 다음에 뭐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 앞에 네. 그걸 뭐 엔캡이라 하는 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런데 어떻게 올려놓을까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이제 존잉하는 그 바이어들이나 매장 담당자들은 네.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거를 거기서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트렌드를 봐야 돼, 트렌드를. 아... 트렌드를 보고, 네. 그다음에 언론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아 요즘 뜨는 상품이 뭐예요? 네. 근데 가져왔어. 네. 그럼 거기다 좋은 대답 묻는 거죠. 그다음에 시즌. 네. 만약 예를 들면 네. 시즌 상품이라고 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요. 네. 그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네. 매장의 디스플레이 이런 그 전시 공간. 네. 이런 것을 또 바꿀 때, 그, 색깔이 어떤 색이 좀 뜨는데, 네. 그러면 곧, 잠깐만, 빨강이 떠요. 네. 보라색이 떠요. 네. 그 색깔이 맞는 상품들로 또 조닝을 한다든지.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제 경험으로는 없고, 네. 고객들의 반응, 네. 트렌드, 그리고 시즌, 시즌성이 있는지 네. 없는지,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보죠. 아, 결국은 뭐 협력업체가 나한테 얼마 잘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그렇죠. 잘 팔릴만한 네. 상품인가 예전에는 뭐 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네. 많이 했죠. 아,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고객들한테 바로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임원이라는 엄청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이제 하나의 분야에서 내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에 성공하기까지 정말 어떤 노력과 어떻게 했다고 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공 노하우? 아 근데 뭐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네. 저는 직장 생활 한 거예요. 네, 다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 다 하지만 임원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네. 누구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인드가 마인드는 네. 성실하게 네. 하루하루 나름 네. 보람 있게 네. 생활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을 거고 모든 네. 분들이 네. 지금도 네. 그런데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한 가지에 일관되게 좀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선정이 되면 네. 그거를 하는 가지를 완성하려는 노력, 집중 뭐 이런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성공 사례들이 네.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뭐 평판이 좋아지죠. 네. 그러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네. 만약에 매출이다 그러면 저 친구가 맡으니까 항상 좋아. 네. 실제로는 운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경우일지라도 네. 믿음이 가. 아,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돼요.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좀 쌓이면 네. 쌓이다 보면 뭐 원하는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임원이 안 되더라도 네. 자기 생활 속에서 보람 있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함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특별한 건 아니고. 네.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고객 소리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불만 접수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열어놔 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불만 써 넣었을 때 이런 것들 정말 실제로 그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이런 기업에서 얼마나 이걸 그 무게감이랄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들이 뭐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 요즘 유행이 빅데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네. 지금 네. 빅데이터가 막 이렇게 딥러닝 뭐 이런 거 말고 그 네. 전에가 고객의 네. 소리가 빅데이터예요. 그 고객의 소리들을 쫙 모아보면 네. 전국적으로 쫙 들어오는 걸 쫙 모아보면 네. 네.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네. 특히 고객의 소리를 대단히 소중하게 네.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것을 현업, 네. 영업, 네. 경영에 대한 직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아 이래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라고 네. 고객한테 피드백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네. 사실은 그 화장실 네.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또 일반화돼 있는데 특히 막 고속도로 휴게소들 잘 돼 있잖아요. 요즘 네, 요즘 잘 돼 있죠. 그런데 그 뭐 우산 꽂이, 네. 가방 걸이 네. 이거 사소한 건데 아,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고객의 소리에 떴어요. 아. 그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네, 그쵸. 생각을 못 할 뿐이지. 생각 못 할 뿐이죠. 그쵸. 근데 그걸 즉시 이제 네. 해결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네. 한 기억이 좀 있네요. 그래서, 디테일, 고객의 소리를 보면,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감하게 지나가는, 네. 잘 못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떠한 고객이 뭐 그 화장실에 이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넣으면은 그 단 한 건으로 그런 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와.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게 그 관리자의 어떤 리더십 네. 점장이다 그러면 점포에 점장이 있는데 네. 점장이 그걸 보셨다. 네. 아마 대부분 다 바로 조치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네. 백화점 업계가 너무 네. 치열하다 보니까 그거는 바로바로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네. 할 거예요. 그 이제 쓰신 책이 이제 결국 고객은 당신의 한마디에 지갑을 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책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책. 네 제가 이거 넣을 겁니다. 편집할 때 네. 넣을 건데 네, 네. 결국 그 당신의 한마디는 뭔가요? 당신의 한마디. 네 그 한마디는 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네. 표현. 내가 신호죠 신호. 네.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네. 나는 이 상품을 고객님 네. 아니 고객께 네. 뭐 판매를 좀 드립니다. 네. 이걸 사주세요라고 네. 어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마음 아까도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진심 네. 있는 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네. 지갑을 열거든요. 우리가 남자들 우리 저 뭐 요즘 뭐 많이 적이지만 네. 차 사보면 알잖아요. 차. 네. 네.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업하는 세일즈맨이 네.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차에 대한 신뢰가 확 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스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판매사원의 어떤 말 한마디가 네,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이제 지갑을 열어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변함없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 뭐 출신이다, 대기업 임원을 했다 하면은 정말 그 후의 삶들이 네네네. 정말 뭐 떡떡거리고 예, 정말 네. 엄청난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네네. 이런 걸 많이 상상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은퇴 이후 이제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하면은 이제 동복정은 다 끝났고 이제 편하게 골프 치고 좋은 차 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삶을 많이 상상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이제 뭐 아직 남으셨지만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어떤 삶들을 뭐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런 운이 좋아서 네. 운이 좋게 생활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임원 생활도 좀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시 돌아보면 네. 그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네. 다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후의 삶은 네. 좀 선한 영향력을 네. 좀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블로그도 네. 하시고 책도 쓰시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네. 이제 바람이기도 한데, 네.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네. 하고 싶진 않아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준비가 다 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경제적인 이유로 네. 일에 얽매여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네. 주변에 이제 뭐, 나름 네.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한 어떤 사람이나 네. 어떤 단체, 네. 이런 쪽이 있으면, 네. 뭐,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죠. 근데 뭐, 돈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은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네. 이제 내년까지 이제 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네. 법인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법인. 그리고, 네. 다들 우리 로망이잖아요. 시간과 돈으로부터의 네, 자유로. 그쵸, 네, 맞습니다. 시간과 돈으로부터 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죠.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냥 술술 읽혀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세대로 보니까, 또 시간으로 보니까,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리테일, 네. 영업의 현장에서는, 네. 고객들이 카멜레온 같아서 수시로 바뀌니까, 그쵸. 어떻게 네. 제공을 좀 해드려야 되나, 네. 내가 매출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네. 많고, 네. 생각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네. 나만의 스토리를 퍼스널 브랜드가 됐든 네. 어떤 상품을 팔든 간에 네.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특히 나만의 스토리가 이때 그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 네. 그거를 좀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분명히 입소문이 나고요. 네. 요즘 뭐 뜨는 지역에 뭐가 어디가 핫해 그럼 확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 3개월 지나면 그 집은 다 통통 비어요. 그건 광고 효과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감히 말씀드리면 네. 컨텐츠가 진실하지 않거나 빈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네. 그런 자기 스토리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욕심내지 말고 나만의 스토리를 네. 하나씩이라도 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막 디지털라이징 된다고 많이 이러다 네. 보니까 특히 감성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지사지.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네. 내가 팔고 싶지 않은 네. 어떤 그런 건데 꼭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객들이 자기 상품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예. 이제 그 굉장히 쉽게 써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 본질을 잘 이야기한 책인데 이제 저자 작가님의 경력이 네. 그걸 확 뒷받침해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풀어쓴 예.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 많으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좀, 뭐부터 돌아봐야 되는지, 그 원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네.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